여기서 오직 하나뿐인 글자 K를 찾을 수 있나요? 그래요, 쉽죠? 이건 어때요? L이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이제 이 중에서 G를 찾아보세요. 잘했어요. 하나 더, 이번에 할 일은 P를 찾는 거예요. 맞아요. 두 개의 T 사이에 숨어 있네요. 여기서 T가 보이나요? 찾았어요. 이번에는 숫자를 찾아볼까요? 여기서 5를 찾을 수 있나요? 잘했어요. 이 G들 중 숫자 7이 숨어 있어요. 찾는데 5초 드립니다. 여기 있네요. 다시 글자로 돌아가죠. X 사이에서 Y를 찾을 수 있나요? 역시 여러분의 눈을 피할 순 없군요. 글씨체가 멋져요. 여기서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비입니다. 여러분도 찾으셨죠? 제 눈에는 비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다른 하나를 찾을 수 있나요? 아, 비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이가 아주 많아요. 이 중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당연히 이 글자 F입니다. 제 성적표에서 자주 본 적이 있어요. 이 글자들은 하나만 빼고 모두 G입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잘했어요. 이 아래에 있어요. 여기 있는 이모지들 중에서 하나는 더욱 놀란 표정이에요. 어떤 것인지 찾을 시간을 5초 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작은 친구예요. 이 운동선수들 중 하나는 유독 눈에 띕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 한 명만 남자예요. 이 요란한 소리 들리나요? 이 벌들 중 하나는 소리가 다를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거든요. 야호! 찾았어요. 목적지까지 스팀보트 타고 가실래요? 아니면 노를 저어 가실래요? 그걸 생각하는 동안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이 배는 크루즈 여객선처럼 생겨서 나머지와 다릅니다. 출출하다면 간식 좀 드실래요? 여기 수백 개의 바나나가 있어요. 이 중 하나만 다르게 생겼고 맛도 가장 좋습니다. 찾을 수 있나요? 네, 아주 맛있겠어요. 아주 잘하고 있으니 불꽃놀이로 축하해줘야겠어요. 어느 이모지가 나머지와 다른지 알 수 있나요? 이건 나머지에 비해서 축제 분위기가 좀 덜하네요. 여기 많은 물건이 있어요. 화가에게 꼭 필요한 도구 이모지 하나를 찾을 수 있나요?
고마워요. 화가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수프가 먹고 싶어요. 여기서 좀 찾아주실래요? 야호! 정말 좋아요. 벌을 찾아서 모두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경기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이리 와, 꼬마야. 제발 다른 데 가서 놀아줄래? 크리스마스예요. 선물 상자에 꼭 분홍색 리본을 달고 싶어요. 찾는 걸 도와주실래요? 고마워요. 이제 제 조카가 선물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더위 때문에 다들 난리예요. 파인애플이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선 파인애플을 찾아야죠. 여기 있네요. 잘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이 얼어붙은 배경에서 토끼를 찾을 수 있나요? 대단해요. 탐정 기질이 있네요. 늑대는 술록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늑대를 찾아서 술록들을 구해주세요. 야호! 이제 술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북극곰이 얼음에 갇혀서 아기곰들이 있는 집에 갈 수 없어요. 구조대원들은 비행기에서 곰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실래요? 고마워요. 곰 가족을 구했어요. 색깔은 같지만 먹이는 전혀 달라요. 흰색 호랑이를 이 얼룩말 무리에서 찾아서 쫓아내세요. 완벽해요. 집에 가, 호랑이야. 작은 해마가 길을 잃었어요. 찾는 걸 도와주세요. 여기 있네요. 주목하세요. 곰 한 마리가 소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만이 소들을 구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소들이 고마워할 거예요. 오직 3%의 사람들만이 이 그림에서 딱정벌레를 찾을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그중 하나일까요? 만약 찾았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해요. 여기서 작은 개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물건이 여러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그림이 강이 흐르는 들판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항상 다시 생각합니다. 여기서 슬픈 얼굴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조금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그들과 공유하고 싶어 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손을 더 내밀어 보세요. 저는 이집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름다운 두 여성이 분명히 보인다면 여러분은 항상 모든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실망시키거나 일을 마감일보다 늦게 끝내는 일이 없어요. 가끔 재미있는 일을 해서 그 책임감을 덜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두뇌가 제일 먼저 해독한 것이 두 마리 새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위를 가진 나이 든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의견과 지혜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여기에 몇 개의 기둥이 보이나요? 확실히 네 개라면 여러분은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알아보고 그림, 글, 연기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논리가 여러분의 강점은 아니지만 상상력이 그것을 보충해줍니다. 세 개의 기둥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과학의 재능이 있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지시사항을 따르고 문제를 푸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놀라움을 싫어하고 모든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줄 압니다. 자, 여기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보이죠? 나이 든 두 사람의 얼굴이라면 가족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하루를 보낼 수 없고 그들의 행복이 여러분의 전부예요. 아직 가정이 없다면 빨리 가정을 꾸려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두 명의 음악가가 있는 방이 보인다면 여러분에게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꽃병이 먼저 보인 경우 아름다운 것에 둘러싸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편안함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건 단지 인테리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균형 잡힌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